안녕하세요. 홈사운드입니다. 그동안 제가 신제품이나 좋은 제품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짜잔! 새우입니다. 야, 이게 양식장에서 바로 택배로 온 거라서 엄청 신선하거든요. 와, 오, 엄청 신선해, 엄청 신선해. 그래서 요거 오늘 회로 제대로 즐겨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주문해 본 건데요. 안키모입니다. 아귀 있잖아요. 그 아귀의 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아귀의 간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과연 냉동 안키모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니, 성게알입니다. 요것도 새우 회랑 먹으면 끝장납니다. 그리고 백명란젓. 요거 이렇게 탁 건져가지고 노른자랑 비벼서 새우를 콕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주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새우 손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우 대가리를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거든요. 갈릭 버터구이를 해 먹을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을지 지금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다른 거 차리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니는 바로 까서 올리고, 안키모도 이렇게 생겼구나. 명란, 야, 진짜 상태 좋다. 이거 딱 올려주고, 자, 버터 올리고, 마늘 딱 다진 다음에 탁 넣어주고, 새우 대가리 딱.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지금 냄새가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물도 끓이고, 새우 대가리 8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열라면이죠. 스프 뿌려주고, 면.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완성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행복이지. 그리고 라면이랑 버터구이는 그냥 둘 다 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홍시 여러분들이 아, 그냥 둘 다 먹어, 그런 소리가 좀 들린 것 같아가지고. 맞죠?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를 먹기 전에 속도 뜨끈뜨끈하게 데워주고 면도 탱글탱글할 때 먹으면 좋으니까 라면 먼저 가자!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또 버터구이가 좀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이건 빼고. 자, 그럼 바로 회로 넘어갈게요. 와, 달다. 딱 와사비 넣어주고. 자, 일단은 이제 요 하나하나씩 조합으로 먹어볼게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냥 먹는 것보다 감태랑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감태 준비, 얍! 새우 올리고요. 우니, 부추 하나 이렇게. 와, 미쳤다. 환상의 조합이다, 이건. 와, 어째 이렇게 녹지네. 자, 먹어보니까 고추는 없어도 돼요. 다시 한번 가자. 고추는 고추의 향이 세서 그 녹진한 맛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새우랑 명란젓.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먹어보냐. 자. 와, 이거는 새우 하나 더 넣자. 밸런스를 맞추자, 이렇게. 와, 명란젓 하나랑 새우 두 개. 맛있어. 우와, 뭐야 이거? 아니, 그리고 명란젓이 생각보다 안 짠데요? 새우, 우니. 와, 너무 아름답다.
안키모 아귀의 간인데요. 먹어볼게요. 진짜 미안한데 왜 여기서 캔참치의 맛이 나지? 그리고 식감은 되게 크리미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살짝 그 녹진함이 딱 올라오고 되게 고소하다. 얘가 조미가 살짝 돼서 그런가 본데 요렇게 먹으면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고추랑 안키모는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돈 아끼셨죠? 오, 명란에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니까 뭔가 되게 고급진 느낌 빡 들지 않아요? 너무 예뻐. 와, 이거는 저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야 되겠어요. 여보!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명란젓에 노른자 비빈 거고 이거는 우니 그리고 이거 어제 갓 잡은 양식장에서 온. 감칠맛이 너무 많이 나. 너무 때려넣는 느낌이라.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합만 이렇게 딱 줘볼게요. 맛있어. 진짜 맛있지? 엄청 잘 어울리지? 깜짝 놀랐어. 이거 이따 애들 주자. 나 이거 그냥도 먹어보고 싶어. 아 그래. 근데 내가 아까 얘를 얼음물에 살짝 담갔거든. 그때 그 녹진한 맛이 많이 빠졌더라. 진짜? 어. 저기 새로 하나 까서 줄까? 왜 그랬어? 몰랐어. 하나 까서 바로 줘볼까요? 기다려봐. 아 살이 막 이렇게 녹는 느낌 있잖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이거 먹어봐도 돼요? 안키모? 와우. 맛있어요? 참치맛 나는데? 아, 나도 그 말 똑같이 했거든. 맛있다 근데. 비린맛이 하나도 없네. 어, 일단 요거 바로 깐 거. 완전 다르지? 훨씬 맛있네. 훨씬 맛있지? 그래서 나는 얘네랑 같이 먹어도 사실 상관없거든? 근데 그냥만 딱 먹으면은 감태 묻었어요? 아니. 그럼요. 자기 뭐든 묻히고 먹잖아. 그건 그래. 라면?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진짜? 나 한 젓갈 한번 먹어보자. 알았어. 아 아니야 거. 여보. 그냥 한 입 확 시원하게 드세요. 아. 새우랑 같이 한 입 드세요. 진짜 맛있고 회 먹는 거 맛있다. 그치? 회가 맛있지. 그래서 여기 지금 딱 몸통 두 개 넣었거든? 좀 아까워 지금. 그래서 머리로만 끓인 건데 머리만 넣어도 될 것 같아. 어 괜찮지. 왜 안 가고 계속 어슬렁거리나 싶지? 이거 버터 먹어볼래요? 남았거든. 뭘 먹는 거야? 얘를 그냥 먹으면 돼? 어 여기 약간 미안하네.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자기한테 말고. 아 얘한테요? 응. 먹어. 아 맥주 먹어야지. 장난 아니지. 엄청 고소하지. 내가 버터를 좀 많이 넣었어. 먹어도 돼요? 나 다 먹었어. 나는 그냥 이렇게 먹어. 안 보여도 돼. 알았어. 어때? 좀 날씬해 보여? 그럼요. 영혼이 없는데? 그럼요. 당연한 걸 맨날 물어보니까. 자기 눈에만 그렇지. 내 눈에만 그러면 되지. 그럼 그래. 괜찮아요? 나는 계란 안 무친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감태 약간 그런 향 같은 게 좀 많이 접히는 것 같아. 계란 노른자. 그래서 이제 진한 거, 녹진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드시면 되고요. 좀 더 깔끔 담백하게 먹고 싶으면 아내 스타일로 드시면 됩니다.
국물이 막 맛있으니까 면이 불어도 맛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열라면이야? 그 열라면은 되게 좀 깔끔한 매운맛이 있는데 얘는 매콤한데 그 뒷맛이 그냥 감칠맛이 폭발하면서 뭔가 더 시원한데 되게 뭔가 달달하게 느껴져가지고 마성의 국물이 됐다. 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새우철이니까 새우 한번 이렇게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판매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해서 식당에 가서 드시는 게 부담이 되면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뒤로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홍박!